영화 연출 진실 게임 2편입니다. 오늘 주제는 영화 연출은 어떻게 퇴행을 하는가? 퇴행 양상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화 연출은 급성 퇴행성 발달 장애가 만들어지는 병입니다. 그러므로 정상 발달 중에 퇴행하는 양상이 가장 전형적인 그 영화 연출이에요. 백질 연화증이라든지 뭐 결절성 경화증이라든지 이런 뇌 조직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는 영아 연출기 오기 전부터도 발달 지연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상에서 영아 연출기 오게 되면 발달의 퇴행이 더 가속화됩니다. 더 속도 있게 퇴행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영아 연출, 즉 웨스트 증후군의 시작 시점은 이 연축을 기준으로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퇴행이 나타나는 시점에 진정 웨스트 증후군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퇴행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뇌조직의 손상이, 퇴행 속 손상이 시작되는 거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뇌조직이 손상갔을까 예상하려면 퇴행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오래된지 역산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더불어 정신운동의 퇴행 현상이 얼마나 심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본 뇌조직의 손상 강도를 추정할 수 있어요. 영아 연축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축의 발생보다 퇴행을 먼저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경우 부모님들이 알아채기 어렵죠. 네? 연축이 시작하기 두 달 전부터 웃음이 사라지고 움직임이 둔해지는 등 반응이 약해집니다. 이러면 연축이 생기기 두 달 전부터 퇴행이 됐기 때문에 영아 연축의 시작 시점은 이미 두 달이 진행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미 뇌조직이 손상이 진행됐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해도 예후가 불량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거꾸로 연축은 진행되는데 발달상의 퇴행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아이들도 일부 있습니다. 대체로 10% 이내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의 경우는 발달이 대부분 양호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퇴행이 없는 병명을 영아 연축으로 분류도 하긴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발달장애를 동반하는 웨스트 증후군으로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 사브릴이나 소론도를 이용해 치료해서 정상 발달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다 이 경우에요. 영아 연축으로는 분류되지만 웨스트 증후군이라고 분류하기 어려운 애들이에요. 즉 발달상에 퇴행이 이미 이루어진 아이들은 사브릴이나 소론도를 이용해서 정상화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정신발달상의 지체가 남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아이가 과연 소론도와 사브릴로 정상 발달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싶다면, 영아 연축을 돌보는 부모라면 자신의 아이에게 퇴행 손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자, 영아 연축의 퇴행 현상은 세 가지 방면에서 진행되는데요. 가장 먼저 정신운동 발달상에서 이상이 관찰되는 것은 첫 번째 자폐성 장애가 진행되는 겁니다. 자폐성 장애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맞춤이 떨어지고요. 웃음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호명 반응이 사라지죠. 그러면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분화되는 게 나타납니다. 언어 발달이 퇴행하기 때문에 옹알이가 점점 줄어들기도 하죠. 발성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런 과정 자체가 자폐성 장애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적장애가 진행되는 거죠.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물건에 대한 욕심도 줄어들죠. 물건을 움켜잡으려는 욕구도 줄어들고 자꾸 떨어뜨려요. 놀잇감을 갖고 있을 때 뺏겨도 짜증도 안 냅니다. 반응이 줄어들죠. 이건 사물에 대한 탐색 능력 자체가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지능활동의 퇴화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요, 신체활동의 저하도 나타납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목가늠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체를 조절하는 능력도 굉장히 저하돼서 앉혀놓으면 픽픽 쓰러진다든지 하고요. 엎드려서 놀지를 못하고 뒹굴뒹굴 누워만 있으려고 합니다. 이런 신체 조절 능력도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방면의 퇴행성 양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퇴행이 진행되면서 연축이 문제가 아니라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의 완성으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 운동 능력의 퇴행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후일에 바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는 퇴행이 존재한다면 이건 사브릴과 소론도만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퇴행을 방지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법을 여러분들은 찾아내야만 합니다. 당장.